이제 국내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국내 VC 투자를 담당하시는 분들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네, DFJ 아데네아 성이사님. 나름 투자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투자 기준은 사실은 뭐 VC마다 다 생각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투자 상담을 하면서 뭐 아쉬웠던 적도 있을 거고, 아, 이런 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의견을 좀 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다는 장비로 갑니다. 투자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자본주의에 불만은 투자원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돈이 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좀 재밌는 거는 돈이 된다는 게 결국 우리가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몇 명이냐, 뭐 어떤 식의 리텐션 레이트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투자할 때 보면 좀 약간 혁신성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서비스나 제품들을 개발하는 쪽에 투자하는 것들이 결국은 좋은 성과를 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이제 뭐 DFJ에서 많이 투자했던 대표 사례를 보면 이제 한멜이나 스카이프나 에드모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는데요. 보면 한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 시스템 완전히 변화를 시켰죠. 전자기기로. 그리고 이제 스카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를 UIP로 많이 변화를 시켰고, 에드모 같은 경우는 그전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확대가 되니까 여기에 맞는 광고 방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혁신성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일단 1차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팀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떤 팀이 그 일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실 때는 이제 뭐 그분들의 이제 그 캐리어나 아니면 뭐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미팅을 하다 보면은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아니 뭐 어떻게 야 이거는 진짜 너무 기발하다 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열정 패기, 그리고 어떻게 그 기업을 운영하시면서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아무리 초기 레터 스테이지와 관계없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셜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미라고 보거든요. 이제 저도 룰더스카이 레벨이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룰더스카이 레벨이 제가 55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요. 근데 결국 이게 재미있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라는 요소를 소셜 서비스랑 연결을 시켜서 보면 결국 이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어떤 경쟁 요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셜과 연결해서 어떻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그럼 투자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은 뭐냐면, 옆에 계신 패널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요즘 보면 저희가 이제 투자 미팅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해외 사례를 카피캣 해오는 것들이 많아요. 단순히 이제 그 카피캣한 아이디어에 좀더 다른 혁신성을 좀 부과하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단순히 카피캣 해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좀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자자랑 관계를 이제 내려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오셔서 투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만 하시면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면서 그 기업과 같은 파트너십을 맺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보다는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좀 투자에 꺼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기 기업들, 벤처 캐피탈이 물론 이제 국내도 그렇고, 초기 기업들의 투자를 꺼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이제 VC 투자 중에 한 30% 정도가 3년 미만 기업들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한번 가서 미팅하면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업데이트도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가끔은 뭐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고민도 해주시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좀 더 투자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장 이사님 그 투자 얘기를 듣다 보니 한상희 교수님이 아무래도 카이스트 이전에도 글로벌에서 창업도 하셨고 투자도 많이 받으셨고 그랬던 경험이 좀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 말씀도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예, 사전에 질문이 없던 말씀이긴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았죠. 네. 제가 그 요새 뭐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냥 입으로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99년도에 창업을 했었고 2005년도에 창업을 두 번 했어요. 두 번만 한 번 왔어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즈니스 하나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는 이런 비즈니스는 여러 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아까 왜 신용불량자 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나이스하게 적었어요. 첫 번째 회사는 여기 정상대 대표도 계시고 코리아인가요? 저 벤처 포트했었는데 제 동작 저희 동작에 2억 5천이 남아있는 걸 적었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서 또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두 번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안 되는 비즈니스 갖고 올빵하면서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DFJ에서 오셨는데 제가 2000년대에 미국 가서 들어보니까 DFJ에 주었으니까 나와서 얘기하는데 There are three factors in success 딱 보더라고요. Success의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Love, Love, Love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온갖 얘기 다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글로벌 K 스타트업이라고 제가 그 이름을 붙여줬었는데 그 심사를 하러 갔었는데 최종심사 하면서 보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혁신적 기술이 바탕되지 않은 납삽한 아이디어 갖고서는 절대로 세상을 뭐 변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나라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좋은 얘기 하셨지만 미국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를 갖고 오면은 미국은 그걸 믿어주고 2천만원, 3천만원까지 투자가 들어가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단계별로 한국의 투자의 규모와 상황을 맞고 그 다음 단계에 해외에서 투자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 정도가 안 되면 벤처기업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스타트업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교과서적인 얘기가 왜 얘기냐면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카메라 플러스라고 하나 얘기 있어요. 카메라 플러스 앱을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 인스타그램의 사장이 뭐 자기 프로그램도 배워서 했다고 하지만 인스타그램이 갖고 있는 그 기술적 자산들을 쭉 파운데이션으로 나열한 게 있는데 굉장히 대단해요. 그러니까 6명이 있을 때 1000만 명까지는 6명이었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탁월성을 갖겠다는 생각하지 않고서 지금 말하는 카피캣이라든가 그냥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저는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주변에 실패한 사람도 되게 많지만 성공한 사람들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료, 그런 기본적인 거 저는 발표하러 와서 비즈니스 플랜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발표하는 CEO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기본을 안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관심이 많은 게 역시 수익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수익 모델이 참 요즘 보면 애니팡의 사례도 있지만 혼자 만들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플랫폼 쪽에 우리 최재훈 교수님 관심이 많으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플랫폼 측면에서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중소기업끼리 그런 어떤 SNS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수익 모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플랫폼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그 인공위성 비즈니스로 이야기하고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라가기 어렵고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고 폭발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올라가면 무한계로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까지 갈 때까지의 그 뭐 수익을 기반으로 한다 아니면 유저 기반으로 하는 무엇인가 이제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저희는 그 올라가는 세 가지 동인 그
요인 중에 세 가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게 이제 유명 기업들, 이제 플랫폼에 단계 올라가는 기업들이 세 가지가 섞여서 올라가는데 하나는 서드 파티에 대한 이제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방성에 대한 문제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혁신 이노베이션에 대한 아직까지 이제 그 단계 세 가지를 섞어서 기업들이 플랫폼의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 이렇게 주셨던 뭐 네이트나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라고 했던 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모바일을 이 한 10여 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바일 상황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보면 플랫폼 상황에서 저희가 애플의 앱스토어가 처음에 500개가 나와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저게 과연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노베이션으로 아주 대박을 치는 회사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그리고 구글이 그 곧이어서 구글 스토어를 만들었을 때 구글 지금 플레이죠. 스토어를 만들었을 때 저게 퍼스트 팔로우가 되면 뭐가 될까?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걔들은 이제 개방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애플은 승승장구를 하고 구글은 거기에 이제 가비지들이 쌓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좋은 앱보다는 여기저기 누구나 다 쌓아놓는 그런 앱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2011년 걔들이 만든 모델이 인앱 결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화가 시작되고 최근에는 70년만 개가 되면서 애플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개발자들의 서로보다는 이제 구글 플레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폰의 90% 이상이 전부 이제 구글 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간단한 한두 가지의 모델에 의해서 그 기업이 갑자기 부미업이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고 지금 제가 뵙는 분들의 성공한 기업들의 CEO들은 물론 그 전서부터 선전수전을 다 겪으셨지만 한두 가지 모델에 의해서 현재 상태의 플랫폼을 유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저희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플랫폼과 같이 이 분발해서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 플랫폼과 같이 진정성 있는 플랫폼과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은 로컬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놓는 어떤 서비스나 콘텐츠는 바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진정성 있는 플랫폼과 같이 공간으로 진행을 하게 되시면 조금 더 현재보다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서비스를 뭐 마인드도 뭐 많이 만들어 봤지만 그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기업의 역량을 잘 집어넣고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잘 해서 알려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사님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제 소셜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예전에 소셜 웹 프롬부터 네, 해보셨으니까 그런 성공 포인트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나름 노하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기가 못한다는 네. 지금 오늘 그 질문 주셨던 거는 이제 그 이러한 대형 업체들이 있는 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원래 저한테 주시기로 돼 있었는데 근데 그들도 다 작았었죠. 지금 커 보이는 거고 저는 요새 이렇게 생각해요. 소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5년, 6년 이상 웹 2.0 시대를 지나가지고 넘어갔는데 이게 조금 목에 차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이 뭘까를 나름대로 작년부터 좀 고민하면서 제가 확실히 갖는 게 모바일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바일이.
모바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바일 퍼스트라고 하는 거를 뭐 대기업들도 다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반적인 제너릭한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에 기반을 두지만 두세 가지의 자기 정체성을 더 표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장소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음악을 갖고 얘기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소셜 비디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다 하면 비디오 될 건데 지금의 유튜브가 웹의 시대라면 웹 모바일에서는 어떤 것이 과연 될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굉장히 관심 있게 좀 찾아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도전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은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정책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새롭게 찾아내는 사람들은 아이덴티티를 여러 개 표현하고 싶어 한다든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내 포스터를 좀 더 관리하고 싶다. 즉 누구한테까지 보여주거나 어디까지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싶다는 욕망들을 굉장히 많이들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그것이 또 프라이버시 정책하고 안 맞아가지고 수정받고 뭐 정부도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또 다른 그 도전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티컬하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가 페이스북을 굉장히 대단하게 봐야 되지만 그것이 끝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안 저도 페이스북 유저, 페이스북 로그인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걸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많이 권했어요. 근데 요즘에 글로벌한 리더들은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 것 같다. 페이스북에 쓰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즉 자기의 유저 베이스를 안 갖추고 페이스북에 거의 의존하는 비즈니스는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 왜? 지금 벌써 페이스북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빠지거나 안 쓰는 애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과거 얘기 아니죠. 2, 3년 전에 하셨으면 그게 맞는데 지금은 그 방향으로만 갔다가는 굉장히 비즈니스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게 미국의 벤처캐피탈들이 보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도전할 때도 많고 숙제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보세요. 10년 뒤에는 또 우리가 저 지금 이거 2000년, 99년도에 우리 앉아서 하는 얘기는 굉장히 비슷한 얘기 또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10년 뒤에도 또 이런 얘기 할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점들을 우리가 학습하면서 배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도전의 기회는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한 박사님께서 같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삼성이 그 애플하고 특허에 대한 분규를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 삼성에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도 혁신으로 기업을 새롭게 부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이렇게 그 음악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혁신 가지고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전에 성공공식이라고 하는 협조자들의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개방을 해서 구글이 이겨나가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혁신을 통해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막 커나가고 있는데 삼성이 단순히 그러한 공식 하나만 가지고서 그러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세계적인 회사하고 맞짱을 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은 모르지만 혁신 이상이 무엇인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는 단순 SNS에서부터 게임이 붙고 비디오가 붙고 거기에 무슨 캐스팅이 붙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붙어나가면서 이것이 유저들을 확보하고 이제 플랫폼화되고 이 공식이 뻔한 공식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회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패를 하더라도 트라이얼 해볼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실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다시 또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손정일 씨가 그 스프린터 레이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스프린터 레이즈하고 그 다음 날인가 본인이 이제 그 스프린터를 인수하고 어떤 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하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앞부분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스프린터를 인수하는데 주위에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대요. 뭐 이런 리스크가 있고 저런 리스크가 있고 그 아주 뭐 각종의 리스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손정희 씨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가만히 앉아있는 게 더 큰 리스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리스크를 안치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어떤 비즈니스에 만약 이것이 혁신적이고 그 이상의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당장 실행을 하는 것이 그것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하시죠. 그 제가 모바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시키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도 모바일에서는 애들뿐이다. 그리고 우리 카카오스토리가 진짜 모바일 SNS에서 지금 50% 시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매일 모바일로 들어오는 게 800만이에요. 그리고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1억 뷰를 넘었고 그래서 모바일이라는 공간에 갖고 있는 앱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앱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드렸습니다.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SNS 관련 기업들끼리 네트워킹이잖아요.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제가 가만히 이제 듣다 보니 고회장님과 계신데 고회장님 최근 2, 3년 동안 가장 많은 네, 스타트업 기업을 만나셨고 실제 소셜 관련 비즈니스 그 기업들이 그 중에 가장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업들을 뭐 오렌지에서 투자하고 연결해 주시지만 기업과 기업을 연결시켜서 시너지 나는 일도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고.